토지 10회입니다. 어딜 다녀오시오? 길가에 쭈그려 앉아서 여물이 들기 시작한 별을 바라보고 있던 김원장은 입에 문장죽을 뽑아들고 일어서며 인사삼아 물었다. 예, 좀. 어정쩡하게 말을 맺지 못하더니 오던 길로 한번 돌아보고 문의원은 나귀를 멈추게 했다. 평작은 되겠구만요. 예, 이럭저럭 평작이야. 대답하는 김원장은 가뭄의 비를 만난 듯이 기쁜 빛을 띈다. 듣자니까 송정께서는 김진사댁 농사까지 지으신다니 수고가 많겠소. 글쎄 뭐, 마을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니 혼자 힘이랄 순 없지요. 집안일 아니겠소? 치사는 젊은 사람들이 받아야지요. 문의원은 다소 성인한 김원장의 얼굴을 힐끔 쳐다본다. 좀 쉬어 가시겠소? 이내 부드러워져서 김원장은 권하듯이 물었다. 예, 그러지요. 이들은 나란히 들판을 보며 걸음을 옮긴다. 20세 넘게 연령의 차가 있었지만 보기에 오피스텔고 동조고릿 바람에 김원장은 반백머리 위에 올려진 탄건과 손에 든 긴 담배대가 간신히 그의 신분을 나타냈을 뿐 막일에 찌들고 폭상 늙어버린 모습은 어느 마을에서나 흔히 마주치게 되는 농사꾼 그 모습이다. 반대로 깨끗하게 학같이 슬기롭게 늙었으며 아직 정정한 문의원은 손비치고도 대쪽같은 성품으로 보이니 김원장의 체신이 말이 아니다. 사랑에 마주 앉은 그들은 딸아이가 마련해온 술상 앞에서 술잔을 나누었다. 본시 술을 좋아하지 않는 문의원은 한 잔술에 눈앞이 어지러워진 것 같았다. 소금에만 절여서 짜고 시커멓게 된 갓김치를 집어먹고 입맛을 다신다. 세상일이 어찌 되어 갑니까? 조정구가 서울로 떠난 뒤 세태 얘기에 굶주렸던 김원장은 성급히 허두를 열었다. 문의원은 김원장보다 발씨가 넓어 가끔 서울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주곤 했었다. 한결같은 모양이요. 허, 마목이지요, 마목. 한탄하며 김원장은 말을 이었다. 김옥육이 용모가 있은 후 노국 세력이 한물 간 모양인데 대신 외놈들이 다시 고개를 쳐든다 하지 않소? 부산에 나가면 온통 외나막신 소리뿐이고 게다가 그놈의 나라 재상을 지냈다는 자는 또 무슨 낯짝하고서 서울에 왔다지요? 목을 쳐죽일 놈들. 일개 역관인 김옥육의 진독 사건쯤 불안하게 일그러지는 김원장의 얼굴을 힐끗 쳐다본 문의원은 다시 요즘 조정에서는 다반사 같은 얘기고 그거로서 거세당할 아라사도 아닐게요. 일본뿐이겠소? 음식 냄새를 맡은 파리떼가 쫓는다고 달아나겠소? 나라에서는 지금 갖가지 권리를 개값으로 팔고 있으니 그야말로 방매하고 있는 형편 아니오? 허나 다른 나라와 외국의 형편은 다르오. 원수가 아니오? 불공 대천의 원수에게 내 나라 길을 터준다 말씀이요? 그럴 수는 없소. 김원장은 부르르 떤다. 피장 파장이요? 아니지요. 아니외다. 중전이 그놈들 손에 돌아가신 지가 몇 해가 지났소? 그뿐이겠소? 지금 방방곡곡에서 의병들은 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봉사 개천 나무랄 것 있소? 도둑이 강도로 변하는 것은 쉬운 일. 욕심을 내다보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소? 허허, 소야 선생도 닥하시오. 마치 불관 지사가 쏘이다. 도둑은 도둑, 강도는 강도요. 누구든 저지른 놈이 상대 아니겠소? 아무리 소국이라고는 하나 사직이 엄전하거늘 전쟁은 비록 못할지언정 한나라의 국모를 시역한 원수를, 불공 대천의 원수를, 그래 서울에서 높은 벼슬자리를 올라타고 있는 양반들은 쓸개도 썩어 문드러졌단 말씀이요? 그러니 봉사 개천 나무랄 거 없다 하지 않소. 무노란 놈이 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잘라먹고 대가리만 남아서 먹물을 뿜어낸다고 제 몸이 보존되겠소? 머리만 가지고 안 되지요. 운신을 해야. 상감께 허물이 계시다 그 말씀이요? 상감께서도 잘하신 일은 못되지요. 허나 잘났다는 사람들의 얘기요. 식자들 말이외다.
식자람은 분명 유학자들을 가리킨 말이다. 그러면 소야 선생께서는 개화가 옳다 그 말씀이시오?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요. 연장은 쓰기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의 수종 노릇도 할 수 있고 약도 마찬가지로 처방에 따라서 선약도 독약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소? 성악도 개화사상 못지않게 잘못 쓰이면은 고질이 되어 혈맥이 굳어지고 병든 나라가 되는 법이오. 그렇지가 않소이다. 피상은 본시부터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오. 산삼녹용은 본시부터 보가 되는 것이오. 그걸 누가 모르오. 그러니 병자에게는 의원이 있고 백성에게는 위정자가 있는 것 아니겠소? 여하간의 나라는 개화당이 망치했소. 외총과 외콸 나부랑이를 얻어다가 궁궐을 짓밟고 상감을 볼모로 삼았던 일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한 게요. 이름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요. 저 비린내 나는 젊은 친구들이 정권 잡기에 바빠서 한 짓이지 어디 개화요? 개화를 양풍이다 외풍이다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이지요. 개화라면 대포나 군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소? 과연 동학군은 그놈의 대포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기는 했소만. 문의원은 수염을 쓸어내린다. 외적에게 싸움을 선포한 동학을 기특히 여기지 않는 바는 아니나 우합지졸이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남의 군대가 들어오고 천국이 외적에게 당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 국군도 기울게 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요. 지나간 일 말하면 무엇하겠소. 일개 의생으로 나라 경영에 참여할 신분도 아니고 구경하는 처지고 보면 이불 밑에서 활개치는 고명한 선비들을 비방할 염치도 없긴 없소이다만 해월이 처형된 이야기는 들으셨소? 예, 들었소이다. 동학은 이 나라의 마지막 힘이었소. 오합 지절이었지요. 식자들은 그 힘의 용도를 왜 깨닫지 못했을꼬? 살생과 약탈이었지요. 외적에게 대항하겠다는 기특한 생각 말고는. 하는데 문의원이 껄껄 웃는다. 나라 생각은 마음은 다 같은 게요. 송정이나 이 사람이나 도처에서 이견이 분분하겠지요. 자기 생각을 결코 굽히려 하지 않는 김문장이었으나 문의원에 대한 존경심은 따로 엄연한 것이어서 그도 구로는 그만두기로 작정했던지 싱긋이 웃었다. 한데 화심리 장암 선생께서는 병세가 매우 이독하다는 소문이었소. 소야 선생께서 혹 자세한 병세를 아시는지요? 예, 연로하시니 어려울 것 같소. 무슨 병으로? 뭐 병명이야 알아 뭐하겠소. 원체 고장고장한 어른이라. 고장고장한 성미 덕분에 연명이 되는 듯 싶소. 참으로 학식에 아까운 사람이지요. 그 높은 학식에 무용지물이라니. 문의원은 한탄하며 말했다. 문의원이 작별을 하고 사랑을 나서려 했을 때 김원장은 요즘 왠지 숨이 찬다는 말을 했다. 근심 마시오. 별일 없을게요. 소자 감기탕이나 누구든 읍내 나오면은 인편에 보내드리지요. 문의원은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내키지 않는 걸음걸이다. 용의집 앞에 이르러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울타리를 치는가? 어르신 오십니까? 흙담은 어쩌고? 무너뜨리십니다. 왜 욕마루만 갈면 그 편이 나을 텐데? 별 할 일도 없고 해서. 할 일이 없다니? 농사꾼이 할 일이 없다니? 용의는 손등으로 땀을 닦아낸다. 보아하니 자네 몸도 과히 좋자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픈 데는 없습니다. 문의원이 가고 난 뒤 용의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다가 땅바닥에 주질러 앉는다. 허리춤에서 곰방대를 뽑아 담배를 넣어서 붙여문 그는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를 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문의원에게 별 할 일 없이 울타리를 친다고 했으나 실상 요즘의 용의는 일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무엇이든 일거리를 찾기만 하면 그는 침식을 잃고 골몰하였으며 눈앞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이 열중했다. 흙담을 무너뜨리고 쌀이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면서 그는 휘뿌염한 밝음을 이용하여 한밤중까지 일을 하곤 했었다. 마을에서는 사람이 달라졌느니 혹은 귀신이 쉬었느니 마음을 잡아 피가 나게 살림을 하는 이들 하며 말들이 많았으나 마음을 잡은 탓이 아니오
시간의 고문에서 달아나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었던 것이다. 강청댁은 밖에 나가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 남편이 얼마나 알뜰하게 집안 처리를 하는가를, 가속을 위해 진일, 마른 일 혼자 도맡아서 하는가를 자랑했었지만 슬픈 허세였고 그것도 정상은 아니었다. 흥, 언제는 제 집한테 미쳐서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만 이자는 이래 미쳤구나. 제 집한테 미친 유가 아니구나. 이거는 뭐 열첩 둔 것보다 더하네, 더해. 처음에는 밤마다 싸웠다. 다음에는 이틀 만에, 다음은 사흘 만에. 그러고러 지쳐버린 강청댁은 열흘을 넘기고 스무 날을 넘기고 하는 동안 어느덧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악이 되고 말았다. 낮잠 자기 아니면 마실이었고, 마실 가서는 그도 용이가 일에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숨가쁘게 짓거리는가 하면 허리를 잡고 눈물을 찔끔대며 웃는 등 들린 여자 같이 요란벅적했다. 자연히 시비도 자자질 밖에 이민애하고 대판 싸움을 하더니 막달레가 최참판댁의 삼수하고 눈이 맞았다는 수상쩍은 말을 하여 한소동 피운 것이 그저께의 일이었다. 악담과 음담 패설이 오간 그날 싸움 구경을 구경한 마을 남정네들도 처음은 재미있어 했으나 차츰 눈살을 찌푸리고 혀를 찼다. 동네가 시끄러우니 어떻게 조치를 해야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에이, 참말이제 잡것들이고 마. 용의 그놈 지질이 제 집 복도 없다. 사람이 용해서 저거를 그만 다리 몽댕이 부질러서 방구석에 들어앉히지 그만두나? 싸움이 끝난 뒤 강청댁도 다소는 남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지 머리를 싸매고 누운 채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 곤방대를 털어서 허리춤에 꽂고 일어선 용이는 해를 가늠하듯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 들판에 매둔 소를 찾아 나간다. 김진산댁 고추밭을 지나 산계슭의 풀밭 가까이 갔을 때 용인의 소는 주인을 보고 음모하며 울었다. 풀지게를 받쳐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영팔이 얼굴을 들었다. 소 찾으러 오나? 울타리를 치더구나. 거기 좀 앉으라 뭐. 담배 한 대 줄까? 용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 바쁘나? 소를 몰고 가려 하자 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영팔이 말했다. 바쁠 거사 없지만은. 와, 저녁밥 지어가지고 마누라한테 바칠라고? 영팔이 시쩍시쩍 웃는다. 용이는 입맛을 다셨으나 떠나지는 않고 키 큰 버드나무가 우뚝우뚝 서 있는 두길 쪽을 바라본다. 용아, 네 정말 그래가지고는 안 될 끼다. 나도 나무에 가장 노릇을 한다마는 그래가지고는 안 될 끼다. 어떻게 하라 말고 거기 좀 앉기나 해라. 세상 일이란 뜻대로 안 되는 기다. 우리네 기차분 농사꾼이 어찌 남보다 잘 살기를 바라겄노. 그저 집안이 무탈하고 배 안 고름은 고만 아니가? 나도 네 마누라 행실을 보면 아닌 말로 네가 내 동생만 됐더라도 친정에 쫓으라는 말을 해실 기다. 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가 만내준 사람인데 어찌 갈라설 수 있겄노? 그러니 하는 말이네만 천성으로 쓰고 난 거사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얼마쯤이사 사내한테 매인기라 알겄나? 지가 천성으로 쓰고 나시면 나도 천성으로 쓰고 나신께 그런다고 갈라질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용이는 손등으로 땀을 닦는다. 와 그리 땀을 흘리노? 모르겄다. 식은 땀이. 허해서 그렇다. 그는 그렇고 나무 내외간 일을 할 말은 아닐지 모르겄다마는 동네 소문이 희한하게 돼간다. 우선은 네 마누라 얼굴에 춤을 뱉었지만은 네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욕은 네 욕도 되는 기니 하는 행실이사 그러나 치근한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다. 모두가 다 마음에 맞아서 함께 사는 줄 아나? 원수같이 하면서도 자식 놓고 사는 거 보면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은 뭐 때문에 각방 자리를 하노? 불쌍한 것도 안다. 그러지 말고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어디 할지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놀리감 우스갯소리가 되는 것을 보니께 여자가 밉다가도 네가 밉어지더라. 누가 모르나? 용이는 역정을 낸다.
하, 보기 딱하니까 그렇지. 남의 눈에도 명구스럽고. 더 말하지 마라. 그 말이 그말 아니가. 니도 참, 어찌 그리 모질고 독하노? 모질고 독해서가 아니다. 아프고 난 뒤부터 영. 용의 귀뿌리가 벌개진다. 그는 손등으로 또 땀을 닦는다. 그럴 리가 있나? 마음이 안 가니까 그런 기지? 영파리는 일어서서 풀지게를 진다. 안 갈라나? 먼지 가라. 용이는 주질러 앉은 채 아까처럼 버드나무가 우뚝우뚝 서 있는 쪽을 멍하니 바라본다. 풀지게를 지고 용이 앞을 지나가는 영팔은 곁눈으로 퀭하니 뚫린 것 같이 허무한 용이의 눈을 본다. 빌어먹을 짜서 눈가리가 빠지봐라. 간 계집이 오는가? 환한 목소리로 내질렀다. 용이는 소를 내버려둔 채 풀밭에 들어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오래오래 쳐다보다가 괴로운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다. 용이는 기름집 앞에 서 있었다. 소년인데 상투를 튼 아이 어른이 홀짝홀짝 뛰어왔다. 기름집 앞에서 아줌매, 아줌매, 아줌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자세히 보니 소년은 길상이었다. 와, 여인 내가 행주 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다. 기름집 안악이었다. 기름 주소. 무신 기름 줍고. 동백 기름 주소. 동백 기름? 야, 들기름 아니가? 동백 기름이라니께? 히히, 우리 세각시가 발을 끼요. 기름집 안악은 깔깔대며 웃었다. 니 세각시가 누구? 봉순이요, 봉순이. 히히히. 나는 월선인데? 보고만 있던 용인은 미친 엽인네, 니가 와 월선이고! 구함을 쳤다. 아니, 당신? 얼굴을 드는데 월선이었다. 용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가슴을 잡아뜯고 싶기에 가슴이 메었다. 이 무상한 계집, 네가 감히 날 보고 당신이라고? 딴 사내를 따라가심서 날 보고 당신이라고? 이 천하의 몹쓸 계집, 썩 가지 못할까? 내 앞에서 없어져라. 없어지란 말이다. 용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렀다. 남의 남자를 따라갔다고요? 누가 그럽디까? 누가? 한분 팔자질이 못한 것도 가슴에 피멍이 들었는데 또 남자를 따라갔다고요? 듣기 싫다. 올 것을 와 갔더노. 와 갔더노. 와 가. 월선에게 달겨들려 있을 때 난데없이 소한 마리가 뿔을 휘두르며 막아섰다. 워워 월선아. 소울음 소리에 용이는 눈을 떴다. 사방이 어둑했고 옆에서 소가 울고 있었다. 조상이 말리는구나. 용이는 풀을 한줌 뽑아 소 코앞에다 내밀었다. 조상이 말리는구나. 꿈에 뵈는 소는 조상이네라. 언젠가 그런 말을 죽은 모친이 했었다. 용이는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부엌에서 강정댁에 얼굴을 내밀었다. 그새 일어나서 밥은 지었던 눈치다. 오늘은 옷 갈아입으소. 동네에서 날 드러낼락 하는데 인혁도 그 자리에 나가서 의논해야 할거 아니오? 천하의 몹쓸년은 나고 인혁은 상 받을기요? 흥, 뭐가 무서울꼬? 볼장 다본 년이 치마끈 하나면 그만이지. 치마끈 하나면 그만이라는 것은 목을 메고 죽겠다는 으름장이다. 이미 내가 침소봉대에서 한 말을 고지들은 강청댁은 정말 마을을 쫓겨날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 풀이 죽어 있었다. 귀녀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고 떠나려 했다. 집안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던 강포수는 윤씨 부인에게 인사를 올리고 중문을 나서는 치수 뒷모습을 보았다. 실망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강포수는 치수 뒤를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문전에는 하인들이 질비하게 늘어서서 상전을 전송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치수는 거들떠보지 않고 나귀등에 오르고 말고삐를 잡은 수동은 엉성한 수염에 묻힌 작은 입술을 다물고 늘어선 하인들에게 일별을 던진다. 삼수가 묘하게 웃었다. 보기 삼수에게 곁눈질을 했다. 짐을 실은 다른 한 필의 나귀는 덥석부터 강포수를 경계했던지 말고삐를 잡자 코를 불었다. 나리마님, 안녕히 다녀오시오. 제가 금 인사했으나 최치수는 말 한 장에 앉아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의외로 단촐한 출발이었다.
하인들이 서너 명은 수행하리니 김평산도 동행하지 않을까 예상했었지만 기운 센 편도 아닌 수동이 한 사람만 데리고 강포수와 함께 출발한 것이다. 엉거주춤 서 있는 하인들은 언덕길을 내려가는 두 필의 나귀를 멍청히 내려다본다. 일행은 강을 끼고 나귀와 사람들 발자국에 다져진 길을 천천히 간다. 몇 번씩이나 돌아보고 하며 아쉬움에 가득 찼던 강포수는 최참판댁 지붕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눈을 내리깔았다. 고개가 차츰 숙어지면서 발끝으로 눈길이 떨어진다. 뭐 영영 안 돌아올 기건데? 나귀는 강포수에게 곁눈질을 하며 끝내 믿없지 못한가 코를 분다. 앞서가는 나귀 등에는 최치수의 뒷모습이 짐작같이 보이었다. 온 천지가 호통한 거멘치로 마음이 호통해서 갈바를 못 잡겄다. 총도 싫고 돈도 싫고 길섭에 뻗은 플립에 이슬이 남아있어서 집세기가 젖는다. 날씨는 변덕을 부리려는지 흩어져 있는 구름은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으나 하늘은 휑하니 높았고 푸른 빛은 차가웠다. 들판은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목동이 소를 몰고 들판을 질러가는데 송아지가 어미소 뒤를 졸레졸레 따라간다. 십리길을 거의 다 지나는 동안 아무도 입을 떼지 않았다. 이 중에서 앞장선 수동의 얼굴에는 간혹 긴장의 빛이 돌다간 생각에 잠기곤 했다. 서방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지. 하지만은 이번 길에는 무신 사단이 있기는 있을 게다. 무서운 어른이니께. 수동이는 지리산에 구천이가 있다는 뜬 소문을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머릿속에서 구천의 모습을 싹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별당 아씨와 구천이를 도장에 가두었던 무서운 그날 밤의 일이 말고삐를 잡고 가는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이미 모든 일을 각오한 듯 태연하게 반항 없이 또 굽히려하지도 않던 구천의 얼굴은 더욱더 선명하다. 그들의 죄에 많은 애정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수동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창고문이 열려진 채 두 남녀가 도망친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그들이 손 닿지 못할 곳으로 달아날 것을 바란 사람도 수동이었다. 화심리 장암 선생 문병에서 돌아온 치수는 윤씨 부인한테서 그 경의를 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겠는데 안방에서 나올 때 그는 싱긋이 웃었던 것이다. 이놈 길상아, 나뭇잎을 왜 안 쓸었느냐? 사랑들에서 그는 호통을 한번 쳤고 그러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큼 사랑방으로 들어섰던 것이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계속하여 그에게서 하인들은 아무런 변화를 볼 수 없었다. 사람을 놔서 구천이의 수소문을 하고 있다는 말이 이따금 하인들을 긴장시키곤 했으나 그러나 하인들은 어느덧 그 사건에서 채취수를 도외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금실이 좋지 않던 내외관이었으니까 하며 일단락 지어진 일로 치부했었다. 아니지, 아니지. 서방님 성미가 우떻다고? 성미는 내가 잘 아노만. 기우가 총포 연습에서 기우에 그칠 일이 아님을 수동은 깨달았다. 그런데 지금 단촐한 행장을 꾸려 산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사냥이 한간 놀이에 불과했더라면 최치수는 결코 단촐한 인원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동이는 이미 구천의 운명이 결정되어버린 것 같은 예감을 느낀다. 불쌍한 놈. 일이 될지 모르고 일을 저질렀나. 인륜을 짓밟아놓고 우찌지가 살기를 바랄 것고 남의 여자도 유만부동이지. 하늘 같은 상전의 아씨를 부치가 까꾸로 서지 않고서야 환장했지. 빌어먹을 놈. 참말이제 이 노릇을 웃지않오. 주막 앞에 이르러 잠시 쉬어가기 위해 최치수가 나귀에서 내렸을 때 수동이는 재빨리 상전의 얼굴을 살핀다. 나귀를 몰고 앞서가면서 최치수의 날카로운 표정만을 상상해온 수동이로서는 의외였다.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듯했고 병신스럽게 보이기까지 했다. 오늘 밤은 영국사에서 먹는 게야. 알았느냐? 예. 나으리, 아입니다. 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강포수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다. 홍당무가 되는가 싶더니 낯빛은 어느새 새파랗게 질리는 것이었다. 최치수는 종실과 무언으로 강포수를 쳐다보기만 했다. 다
다시 출발하여 일행은 섬진강 강줄기와 작별하고 산과 산의 샛길로 들어섰다. 그리하여 해 떨어지기 전에 영곡사에 당도하였다. 적막한 냉기를 실은 산기운이 걸음을 멈춘 일행들 옷 사이로 스며들었다. 해묵은 소나무, 전나무, 오리나무 사이로 저문 햇살이 한결 화사하게 비치고 있다. 먹물, 장삼을 입은 비구 하나가 양팔을 허우적거리며 내려온다. 스님! 아, 어인일이시오? 마님께서 오시었소? 아닙니다. 나리마님께서 지나시는 길에. 그러시오. 비구는 채취수를 향해 당황하며 합장하고 두려움을 머금은 눈빛으로 잠시 살피다가 소승 노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삼을 펄럭이며 돌아서더니 내려올 때보다 더 급한 걸음걸이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강포수는 큰 눈을 껌뻑이며 비구의 뒷모습을 바라본 채 서 있었다. 비탈진 아래 견 산물이 흐르는 곳에 7, 8세 남짓한 상자가 둘 해사한 얼굴을 들고 저를 찾아온 손님들을 올려다본다. 텁석불이 산도둑같이 생긴 강포수의 눈과 마주치자 자라같이 목을 움츠린다. 저 아이들은 부모가 없느냐? 수동이에겐지 강포수에겐지 모르게 치치수는 물었다. 없는 애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모가 바친 애들도 있을 것입니다. 애들이 잘 생겼구나. 예, 길상이 놈도 생기기는 잘 생겼지요. 치수 입가에 위태스러운 미소가 떠오른다. 수동이는 황급히 눈을 내리깐다. 잘 생겼다? 하더니 깔깔 웃기 시작했다. 수동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 손을 꼭 맞잡을 뿐이다. 웃음이 거쳐졌을 때 최치수의 눈썹 언저리는 물감을 들인 듯이 짓붉었다. 잘생기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놈들이지. 내뱉었다. 비구 해관이 급히 달려왔다. 노스님께서 급히 모셔오라 하십니다. 뭔 일이시오? 지나가는 길에 날도 저물고 해서 하룻밤 유하려고 왔소이다. 허허, 먼 길에 수고가 많았겠소. 우가는 치수에게 권하여 암자 안에 들게 했다. 오래간만이오. 그간 선사께서는 안녕하시었소? 예, 나이를 헛먹었는지 몸은 젊어지고 사바세계를 현념타보니 어찌에 극락왕생을 바라겠소. 한데 집안은 안녕들 하시오? 별일 없소이다. 자당께서도? 예. 지난 봄에 뵈었을 적에는 많이 수척해지신 듯 싶었는데 요즘엔 어떠신지? 이번에는 치수의 눈이 번쩍 빛났다. 십여 년 전 장암 선생을 따라 전주에 갔다가 혼자 돌아오는 길에 치수는 천은사에 들러 당시 그곳에 있던 우간을 만난 적이 있다. 젊은 유생이던 최치수는 불교를 무교의 세계와 과에 다를 것이 없는 혹세무민의 종교로 모멸하고 있었던 터이므로 은근히 우간을 조롱하는 언동을 취했던 것이다. 가사도 장삼도 걸치지 않고 동저고리 바람으로 대하는 그의 무례함이 치수의 비위를 거스르기도 했었고 장암 선생의 영향을 겉으로만 받았던 나이 어린 방자함도 없지 않았으나 사실인즉 조선의 배불 정책으로 교세가 땅에 떨어진 불교가 겨우 아녀자와 서민층의 신심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형편이었으므로 왕시 지식의 상층을 구성했던 승려들의 신분이 전격으로 전락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그들의 타락과 비행은 서민사회에서조차 권위의 몰락을 가져왔으므로 배불의 아성인 육아에서 괄시되는 것도 현실적인 면에서 무리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날씨가 이리 가물어서야 오는 해는 절 양식 떼기가 난감하겠구먼. 이래가지고는 중들의 거지 행각인들 수월하겠소? 우가는 빙그레 웃었다. 싱거운 웅수에 치수는 맥이 풀렸다. 조용한 산사에서 말씨름이라도 붙여 심심풀이를 하려 했던 치수는 무한스럽고 멋쩍었다. 치수는 우간의 말을 땡땡이 중에 그것으로 물론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압도해 오는 우간의 육척 거구와 이글거리는 안광이 범상치 않았던 것이다. 늑대 같은 이라고 늙은 죽놈이 무엇을 처먹었기에 108번뇌를 물리치기는커녕 야망의 덩어리 같구나. 마음속으로 욕지거리를 하며 우간 선사를 바라보는데 십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무지 변한 데가 없다고 치수는 생각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갈 곳이 정해 있는 것은 아니오. 사냥이나 하며 사람도 찾아볼 겸 떠났소이다.
우선 지리산 쪽을 헤쳐볼 요량이오. 오개의 하나를 범하시려고? 불도의 계열이 유생하고 무슨 상관이겠소? 절 지붕 밑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니 과에 언짢아 마시오. 언짢아 할 것까지 없지요. 헌데 오개의 하나를 범하여 지옥 업력으로 사막도에 떨어지면 선사께서는 소생을 위해 무엇을 해 주시렵니까? 소승도 동행할지 네 알겠소? 70년 법의가 공이었단 말씀이오? 우가는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허나 저승인들 인정사정 없으란 법은 없겠지요. 아무래도 소승 생각에는 사람의 율법보다 부처의 율법이 너그러울 것 같소. 지수는 껄껄 웃는다. 한다면 죄인들을 위해 지옥을 없이 했으면 좋겠소이다. 소승의 뜻도 같소이다. 우간이 껄껄 웃었다. 상좌 아이들은 어디서 데려오시오? 느닷없이 묻는다. 부처님이 보내주시었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우간이 대답했다. 누구의 자식들이오? 선사께서 보내주신 길상의 놈은 누구의 자식이오? 천지 만물의 자식이오. 핏줄을 거역할 수 있다 생각하시오? 우간 스님은 말이 없었다. 거역할 수 없을게요. 그렇게 대답하실 줄 믿었소이다. 그러면은 참판댁 나리께서는 핏줄을 거역하실 수 있단 말씀이오? 예, 그렇소이다. 피를 더럽힌 자에 대해서는. 옹졸하도다. 나직한 소리로 우관은 한탄했다. 대사, 예, 말씀하시오. 사전이 얼마나 되지요? 글쎄 옵시다. 한 백석 보시할까 하오. 비명에 가게 될 사내를 위해서 말이오. 불문에 계신 분으로서 객기를 천도할 의무도 있거니와 핏줄을 거역 못하시는 심정에서도 우간 선사 말고 달리 그 불행한 사내의 혼백을 달랠 사람은 없을 듯 싶소. 사양하겠소. 소승이 천도해야 할 그런 비명에 갈 사내는 없을 것이외다. 소승의 생전에는 좋소. 치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그는 밤이 깊은 숲길을 춤을 추듯 내려간다. 그것은 정녕 미친 사람의 형상이었다. 이튿날 아침 시중을 들기 위해 수동이 최치수 처소에 갔을 때 그는 방 안에 있지 않았다. 벌써 일어나셨나? 어디 가셨을까? 불안해진 수동이는 젊은 밖으로 나갔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웬일일까? 수동이는 다시 절 안으로 들어와 행여 그새 돌아와 있지 않나 싶어 처소로 달려갔으나 신발이 없었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 수동이 걸음을 멈추었다.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는 치수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나으리마님, 어디 가시다가 소인 여태 찾아다니십니다. 기뻐서 소리쳤다. 치수는 얼굴을 들었다. 두 눈동자는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옷은 밤이슬에 흠씬 젖어 있었다. 나리마님, 뒷걸음질 치면서 수동이 불렀다. 지금 가서 한잠 잘 테니 부를 때까지 오지 마라.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오늘 떠나시지 않십니까? 바쁠 것 없느니라. 아침을 먹고 난 뒤 강포수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던 수동이는 강포수 말 좀 하소. 오늘 안 갈 낀가? 그것이 강포수의 말이었다. 아직 그거는 모르겠고 꿀먹은 범부리 맨치로 답답해 살겄나? 나만 그렇건데 매일 반이제? 노성 백력이라도 치했으면 좋겠소. 이리 답답한 세상 처음이구마. 수동은 안절부절이었다. 세상에 여자란 요물이라니. 뭐? 하모? 요물이지러? 사람의 애간장을 다 녹이는 게 계집인께? 죽고 살고 명을 달아매는 것도 계집인께? 얄싹한 눈을 크게 뜨고 수동이 강포수를 노려본다. 총포나 들고 짐승 잡아 사는 사람이 아는 것도 많소? 짐승 잡아 사는 놈이라고 음양에 있지도 모를까? 강포수 상관할 일 아니란 말이오. 남의 일 가지고 함부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오. 뭐가 남의 일이란 말이고? 어리둥절하는 강포수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뭉게뭉게인다. 이놈의 자석이 와 이래 풀세게 나오노? 어제부터 시무룩해서 말 한마디 안 하더만은 이놈이 귀녀를 맘에 두고 있단 말가?
생각했다. 하룻밤을 묵고 떠날 줄 알았는데 최치수는 영국사에서 사흘밤을 보내었다. 사흘 동안 우관은 외떨어진 남자에서 최치수는 칠성당 가까운 처소에서 좀채 밖으로 나오질 않았으며 서로 대면하는 일도 없었다. 우관은 치수에게 흉금을 더 놓고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을 수없이 받았다. 어빈에 의하여 그 과보를 받음은 당연한 일인 줄은 아오. 허나 악업을 갚음은 다른 하나의 악업을 다시 남길 것인즉 억감 연기는 면면 그칠 날이 없을 것이오. 착한 한 여인이 망부의 명복과 자손의 수명 장수를 빌려왔다가 뜻하지 않게 당한 횡액으로 죄의 시를 받았다면 그 여인에게 과연 죄가 있다 할 것이며 뉘라 그 여인에게 벌을 줄 수 있단 말씀이오. 스스로 죄인이 되어 모진 고초를 겪은 정상을 생각한다면 그분 생전에 어찌 곤욕간에 피뿌리는 참상을 보여드릴 수 있단 말씀이오. 하며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은 감정을 우가는 누르기가 어려웠다. 그는 자신의 이런 감정이 조카 환희에 대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애정에서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치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것은 모험이요 위험한 것인 것도 알고 있었다. 치수가 말하기로는 핏줄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나 그런다고 그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속단을 내릴 수는 없다. 만 사람이 아는 한이 있어도 치수만은 알아서 안 되는 비밀이며 비밀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사건의 증인 바우 하라범과 갓난알모, 또 한 사람 월선내는 땅 밑에 묻혔고 죄의 씨를 뿌렸던 당사자 김계주 역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폭풍 같고 불덩이 같았던 산에, 그런가 하면 냉혹한 야망의 화신 같았던 산에, 동학의 무리를 이끌고 피해 줄인 이리떼같이 양반에 대하여 추호의 용서가 없었던 사나이는 죽어 흙 속에 썩고 있는 것이다. 그의 아들 환희와 문희영과 우관,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제 세 사람이, 아니 윤씨 부인과 네 사람이 남았을 뿐이다. 우관은 비밀이 누설되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불민한 놈, 눈앞에 동생 김계주와 조카 환희 모습이 함께 얽혀져서 떠오르곤 사라진다. 헌영장부가 된 환희, 준수하고 슬기를 띄었던 눈빛, 윤씨 부인을 범했던 계주는 대노한 형에게 말했었다. 지압이 이른 여인을 사모하였기로 어찌 죄가 된다 하시오. 하늘이 육신을 주었거늘 어찌 육신을 거역하라 하시오. 창백하게 웃었던 사나이는 그러나 산을 떠날 때 원한의 눈물을 뿌렸던 것이다. 아비 자식이 무슨 삼생연분이기? 우가는 법의를 걸친 자기 자신으로서도 감내하지 못하였던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것이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화개장터에서 엄지 벗어난 길목, 오가는 길손이 목을 축이는 주막이 있었다. 스님, 더운 뒤 쉬어가시시오. 장날이 아니어서 손님이 없는 주막 앞에서였다. 내놓은 병상에 걸터앉은 젊은 주모는 부채를 붙이며 지나가던 우간에게 말을 걸었다. 우가는 길의 앞면은 있는 여자였다. 예, 했으나 우가는 얼굴을 붉힌 채 평상에 앉지는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는데 주모는 일어섰다. 에이구, 땀 좀 보소. 장삼이 홈빡 젖었소잉. 주모의 상그란 눈매가 웃음을 머금었다. 여자 몸에서 소나기가 지나간 뒤 플레움과도 같은 내음이 풍겨왔다. 우가는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으나 절로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삼위 시절의 그 화상같이 뜨겁고 쓰라린 괴로움은 세월이 흘러가도 좀채 가시질 않았다. 법연에 앉아 불법을 설하면서 자줏빛 감댕기에 옷비녀를 꽂았던 여인, 흰 목덜미에 현기증을 느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참으로 유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었다. 우가는 몇 번인가 파괴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환락인가 꿈인가 정녕 그것은 헛것을 본 것이요. 하루살이 벌어지나 풀꽃의 자태만큼이나 했을까? 이제는 늙어서 육적 거구의 정력이 넘쳐 보인다고는 하나 썩은 고목으로밖에 느낄 수 없는 욕심과 마음은 지난 일들을 회상한다 해서 가슴을 쥐어박을 만한 회오의 아픔도 없거니와 물같이 흘러간 세월의 아쉬움도 없다.
그렇다고는 하나 무상무념의 경지로 들어선 것도 아니다. 형이 여자를 업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설 자리 없는 길을 방황하고 있을 환희와 대역의 죄목으로 형장의 목에 굴렀던 개주. 그들 부자의 무명 번뇌인 죄근을 위해 우가는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불자는 앞날을 위해 길을 닦아야 하거늘 우가는 천생과 현세의 인연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의 말씀 곁에서 한평생을 누리었건만 우가는 인간의 목소리로 하여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치수 역시 우간과 흡사하게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충동과 그것을 거머잡는 분별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짓, 죄악의 씨라면 어떠냐? 네 계집을 제간 간부만으로 죄목은 충분하거늘. 그놈의 핏줄을 밝혀 어쩌겠다는 게지? 핏줄, 핏줄, 핏줄이라고? 무슨 핏줄? 절방에 드러누워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최치수는 신음하다 뇌까리곤 했다. 덮어두자. 덮어두는 게야. 응? 그래. 덮어두어야 한다고? 무엇을? 어떤 사실을?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사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리였음에도 이미 최치수에게는 엄연한 사실로서 굳어버린 것이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자신의 추리를 확정지을 만한 일을 밝혀내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하나의 사실로서 굳어버린 일이었다. 그는 추리의 세계에서 갈 수 있는 한의 가장 좁은 길을 헤치고 들어가 보았으며 추리에 동원된 지나간 일의 기억은 운명적이랄 수밖에 없을 만큼 선명하였었다. 땀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미친 듯이 칼춤을 추던 월선내는 칼을 내동댕이 치고 할머니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다. 마님, 아신 절로 가시하겠습니다. 영신의 심이 부족하와 원기들이 떠날락하지 않십니다. 절로? 할머니는 뇌었다. 예, 절로 피신하여 이해를 넘기하 것입니다. 종적도 없이 절에 가시서 이해를 넘기하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이마빼기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새파랗게 질린 바우의 얼굴, 눈물을 찍어내던 바우의 하나. 이놈의 계집애 죽여버릴 테다. 발길질을 하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끌었을 때 월선이는 울었다. 울음소리도 크게 못 내고 울었다. 도련님, 잘못했습니다. 도련님, 잘못했습니다. 월선 어미는 우는 딸을 내버려두고 따라오면서 빌었다. 네가 우리 어머님을 절에 가시게 쫓았지? 예, 예, 셋내가 잘못했습니다. 영신을 속이시니 벌을 받을 깁니다. 아, 그러니까 몸져 눕게 되고 의원이 오게 된 그날 이전에 벌써 어머니는 이상했었다. 백일 기도를 드리고 절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왜 자기를 피했으며 만나려 하시지 않았던가. 글공부를 하다가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을 때 바우와 문의원은 수근수근 얘기를 나누었으며 바우는 왜 울었을까. 가마를 타고 돌아온 어머니의 백락 같았던 모습, 험악했던 눈초리, 하늘을 우러러보는 얼굴에 소름이 돋아나고 울음 터질 것 같았던 몸짓. 그 몸짓을 담벽에 붙어 서서 숨어보았다. 그러한 날들의 기억은 주술처럼 비밀스러운 것이었으며 그러니만큼 색채는 강렬하였다. 집념 깊게 그 기억들을 조각보처럼 모아보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형태도 이루질 못하였다. 집념이 강해지면 질수록 이슴직한 사건은 바닥물을 한정없는 심연 속으로 형태를 감추어서 수수께끼는 영구히 풀려지지 않을 것 같았다. 동학난이 일어난 그해, 그러니까 5년 전의 일이었다. 성난 동학의 군사가 마을에 들이닥쳤고 최첨판 때 행랑에도 그들 군사들이 진을 쳤다. 어떤 사태가 야기될지 모르는 삼엄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날 최참판댁 문중의 유일한 남자이며 당주인 최치수는 도끼어린 눈을 부릅뜨고 사랑에 대기하고 있었다. 협상이 아니면 사륙과 약탈이 있으리라는 것을 각오하고 그러나 시간이 경과해 가는데 그네들 쪽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오히려 조심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밤이 되었을 때 치수는 자신의 처사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나 겁쟁이지만 충직한 김서방을 별당 담벽에 세워놓았고 자신도 뜰에 나와 안채에다 전 신경을 쏟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들 잠들었을 수동 싶었는데 안채 쪽에서 희미한 인적기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계집종이 어머니의 시중을 드나보다 생각했으나 그래도 미심쩍어 치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사랑의 문을 넘었다. 윤 씨 부인이 거처하는 안방에 불빛이 보였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치수는 전신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마루로 뛰어오르다가 치수는 간신히 몸을 가누었다. 가만히 있자. 어머니의 음성은 통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자 방문이 열렸으며 방 안에 불빛을 등진 사나이가 나왔다. 방금 불빛을 보고 나온 사나이 눈에는 처마미 기둥에 몸을 바싹 붙이고 서 있는 치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굳은 자세로 어떤 범치 못할 자세로 성큼성큼 걸어서 중문 밖으로 사라졌다. 치수는 그가 행랑에 진을 친 동학무리의 우두머리임을 직감했다. 그 순간까지 최치수는 모친의 순결에 관한 일을 연상하지 못했다. 이미 59개에 들어선 연령이 상상의 가능을 막았던 것이다. 감히 상놈의 신분으로 내실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만으로 격노했었다. 그리고 사나이가 중문에서 사라졌을 때 그가 우두머리일 거라는 직감과 함께 어떤 협상이 어머니하고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마치 비어있는 것처럼 안방은 이상한 정적에 잠겨있었다. 치수에 풀지 못한 수수께끼의 추억에는 이날 밤의 일이 또 하나의 수수께끼로 보태어졌다. 그리고 그 일은 불쾌하고 어떤 둔중한 아픔 없이 생각할 수 없었다. 입슴직한 사건, 여전히 그 역태는 깊이 모를 심연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채 어느 날이었다. 그 난이 지나간 뒤, 그러니까 7월이었던가 몹시 무더운 날이었었다. 강가에서는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았고 시원하다고 하는 초당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 젖혔어도 치수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다. 이때 능소와의 줄기가 얽혀있는 돌층계를 밟으며 이동진이 찾아왔다. 하인도 나귀도 없이 나룻배 변으로 왔다는 것이다. 이번 난리에 숙보와 재종영이 변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으므로 치수는 긴장하며 이동진을 대하였다. 이번에는 자네 심려가 많았겠네. 흠, 이동진은 스디쓴 웃음을 흘리며 부채를 펴들었다. 웃으니 세월은 변하겠다만. 싸지 싸. 뭐라고 했나? 싸다고 했네. 잘 되었다 그 말인가? 잘 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인과응보 아닌가? 허, 자네도 동학당이구먼. 에키 사람, 여하튼 망신일세. 동학놈들도 무지하게 굴었지만 끌려간 양반들 꼴이라니. 하기는 애당초부터 채통 지킬 줄 알았더면야 탐관오리가 되었겠나? 포악한 동학놈들보다 더럽게 죽는 양반들이 더 밉더군. 개 중에는 제법 배심 있는 사람이 있긴 있었던가? 정찬봉 부자가 역시 변을 당했는데 속림에서 정찬봉이 말하기를 죽음에는 노유가 있는 법. 아비의 목을 먼저 쳐야 하지 않겠느냐. 유유히 목을 내밀었다는 게야.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문중의 그 양반들 파리 손을 비볐다니 원. 자네는 그래 하늘에 부끄럽지 않아 4대6부가 멀쩡했었다 그 말인가? 치수는 비꼬았다. 장담 못하지. 부끄러운 짓 할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 안급 자손이라 했네. 동학당을 두둔하는 것 같은 기미가 치수 비위에 거슬렸던 것이다. 할 수 없지. 당해야 한다면 당할 수밖에. 허나 죽음만은 더럽게 치르고 싶지 않으이. 그것도 장담 못하네. 안급 자손이란 말은 나보다 자네 형편을 두고 할 법한 말인데 이것만은 무사 태평했던 모양이니 자네 어머님 신심 덕분인가? 치수는 불쾌하게 낯을 찡그렸고 이동진은 평소에 볼 수 없는 신경질의 웃음을 흘렸다. 그러고 보니 그럴 법한 얘기군 그래. 자네 김계주란 자가 누군지 아나? 영국사의 중우관의 진동생이야. 뭐라고? 문의원이 그 자와 가깝다 하여 관에서 벼르고 있는 모양이나 그 늙은이 흠잡을 곳이 있어야지. 자넨 그 자가 누군지 몰랐었나? 금시초문일세. 결국 영국사 중우관하고 문의원이 여덕을 본 셈이군. 놈이 읍내에서는 여간 포악하질 않았거든. 지수의 낯빛은 완연히 변해 있었다. 똑똑하고 인물도 헌칠했던 모양인데 소문에 의하면 그 자가 달고 다니는 아들놈이 관옥 같은 인물이라는 게야. 어디서 떨어졌는지 호라비 손으로 길렀다는데. 이동진이 무심하게 하는 말에 치수 귀에 모기 소리만큼 앵앵거리는가 하면 천둥치는 것 같이 크게 울려오곤 했다.
무엇 때문에 혼란이 있는지 그 순간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지수가 서울로 올라가서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그 일이 있은 후이었다. 미색인가 하면 연분홍 빛깔로도 보이는 능소화가 한창 피어있는 6월 담장 밖이었다. 비가 거친 돌담장은 이끼 빛깔로 파랗게 보이었다. 담장을 기대고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능소화. 지수는 초당에서 내려오다가 구천이를 보았다. 그는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지수가 가까이 가지 갔을 때도 인적기를 모르는 듯 능소화 옆에 서 있었다. 아주 바싹 가까이 갔을 적에 느릿한 시선을 지수에게 돌렸다. 지수의 가슴이 마냥 떨렸다. 너 절에서 자랐느냐? 지수는 나직이 물었다. 예? 어릴 적에 절에서 자랐지? 구천이의 입술이 하얗게 변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가 있느냐? 이번에는 고개를 흔들었다. 대신 그의 눈알은 뚜렷하게 지수를 응시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군? 누굴 닮았을꼬? 지수는 육박해에 들어가듯 했다. 순간 구천의 눈은 사나운 짐승의 눈으로 변했다. 이빨만 드러낸다면 그는 여지없는 일이었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못하였다. 강하고 두꺼운 장막이 얼굴에 내리덮이면서 그는 완전한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구천이 별당 아씨와 달아난 후 지수는 사람을 시켜 쫓으려면 쫓을 수도 있었다. 왜 쫓지 않았는지 지수는 그러한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소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증오, 보복, 그 어느 것도 아니면서 사실을 구명하고자 하였고 또 구명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수는 절방에서 온종일 비몽사몽의 상태로 보내다가 야심하여 절간이 죽음에 달한 것처럼 인적이 끊이면은 박쥐같이 절문 밖으로 빠져나가 절 밑의 마을을 헤매었다. 새벽녘 인경소리가 울릴 적에 영혼의 깊이까지 스며들어 찬미하는 노래 같기도 하고 지옥의 죄 많은 망자들이 울음 우는 소리 같기도 한 인경이 산과 수목과 새벽이 거쳐 가는 하늘에 울려 퍼질 때 밤이슬에 흠뻑 젖어서 지수는 돌아오곤 했다. 사흘밤을 지낸 뒤 끝내 우간과의 대면을 회피한 최치수는 수동에게 떠날 채비를 차리라고 일렀다. 떠날 때 비로소 치수는 우간을 찾아 하직 인사를 했다. 우간은 묵묵히 일행을 따라 절문 밖까지 나왔다. 석장에 몸을 기댄 그는 떠나는 치수의 뒷모습을 지켜본다. 법당 쪽에서 목탁소리 독경소리가 한가롭게 울려 퍼진다. 유남한채의 초가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산기슬릉 마을에 나귀와 기뇨치 하는 물품,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유량으로 일부분의 식량, 화약 따위를 맡겨놓고 산으로 들어간 일행은 화전민의 산막에서 하룻밤을 보내었다. 이튿날 다시 길을 떠나 일행은 깊은 곳을 헤치고 들어섰다. 지수는 서울서 구해온 엽총을 들었고 탄약대를 둘렀으며 강포수는 총과 탄약대 이외에 불치 주머니를 옆구리에 차고 걷는다. 수동이는 화약과 산탄을 따로따로 넣은 마포대와 식량 꾸러미를 짊어지고 뒤를 따랐다. 아름드리 산목령나무와 무묵하게 철쭉으로 가려졌던 계곡을 지나 일행은 관목지대를 계속 헤치고 간다. 원시림인데다 산죽이 밀생하여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곡사금방이었다. 나무숲을 거스르고 지나가는 바람소리, 다시 나타난 계곡에 물 떨어지는 소리, 앞장서 가는 강포수는 이따금 뒤따르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곤 했는데 고함을 치듯 하는 그의 목소리는 금방 산소리에 지워지고 만다. 강포수는 역시 사냥꾼이었다. 골수에서부터 사냥꾼이었다. 귀녀로 인하여 미망에 빠져 헤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가 마치 건드리면 흩어지는 수은이 다음 순간 다시 모여들어 본시대로 한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사념은 사냥꾼의 목적의식에 집중되었으며 감미롭고 쓰라린 귀녀의 환상은 어느덧 무산되고 말았다. 석벽 근처를 지나올 때 치수는 고라니 새끼 한 마리를 보고 시험삼아 쏘려고 했었다. 그러지 마시소. 강포수의 어세가 강하여 치수는 힐끔 쳐다보며 동작을 멈추었다. 그까짓 거 고라니 새끼 뭐 하실라고 그럽니까?
한 마리를 잡아도 듬직한 놈을 잡아야지요. 조진에게 나온 호랑이는 굽은 각시나 처자나 하고 세부 고랭이는 쥐나게나 한닭 안 한캅니까? 아직 우리 사냥은 초진이기니께요. 총은 함부로 쏘는 게 아닙니다. 총 한 방을 쏠락함은 목심하고 바꾼다 생각해야 하니께요. 짐승도 그렇심다. 살 만큼 살아야 새끼를 지기는 거는 산신이 노하니께요. 제법 타이르는 투다. 두려움 없이 말하는 강포수가 수동에게는 괘씸했다. 그러나 짐승도 살 만큼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들었으며 우둔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그에게 묘한 친밀감을 느낀다. 최치수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다음 수풀 속을 지나가는 고라니를 새끼도 아니건만 쏘지 않았다. 강포수는 앞장서가면서 제 말을 들어주거나 말거나 아랑곳 없이 짓거렸다. 벌써 이태 동안이나 눈독을 들여온 곰에 관한 얘기였다. 별 소득 없이 해가 저물었다. 치수는 종시 무덤덤했다. 수동이 지어낸 저녁을 끝내자 별 수 없이 세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 강포수는 새삼스럽게 주눅이 들었는지 써보지도 못한 엽종을 꺼내어 공연히 총신을 닦아보고 들여다보곤 한다. 관순불 아래 텁석불의 강포수의 얼굴은 붉게 번들거렸다. 강포수, 예, 산속에 화전민이 얼마나 있는고? 그럼에요. 세세이야 우찌 소인이 알 것입니까? 산속의 일이라면 개미 기어가는 것도 알 거라고 김평산이 말하던데 어찌 모르는고? 노상 산에서 싸돌아 댕기니께 빈말은 안 읽깁니다마는 하지만은 짐승이라면 몰라도 사람의 일이사 눈여겨보지 않으니께요. 그러고 본시부터 화전민이란 한 곳에다가 자리를 받고 살지 않으니께요. 왜 자리를 받고 살지들 않나? 소인같이 뜨내기 신세라서 그런 개비요. 불질러가지고 개의 한두에 좁쌀 강냉이 심어먹고 남은 땅이 갈아서 못 해먹으니께 그러니께 다른 자리를 찾아서 그것은 알고 있네. 수동이는 두 무릎을 모으고 앉은 채 졸음이 오는 것을 떠밀어 내려고 애를 쓴다. 땅도 땅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살 형편도 못 되는 사람들이니께 자연 남의 눈을 피해서 자리를 옮기기도 하나 봬요. 어떤 사람들이기? 몹쓸 병이 들었거나 아, 이 산속에는 문둥이가 참 많을 깁니다. 그러니께 차라리 비어있는 산막이 안심스럽고 그러고 또 죄 지은 사람이 숨어 안 살 것입니까? 무슨 죄를 졌기? 여러 가지가 아닐 것입니까? 빚에 몰려서 관과 송사 난 사람도 있을 끼고 역적질한 가솔들도 있을 끼고요. 족보에서 활짝 돼서 올때갈데 없는 양반댁 자식들 그러고 또 동학당도 적잖이 숨어 있을 깁니다. 그렇겠지. 도망친 노비들도 있을 끼고 남의 계지 못 구워서 사는 놈도 있을 끼고요. 세상에는 별의별 죄인이 다 있으니께. 강포수! 예? 대답을 하면서 강포수는 뒤늦게 앞을 싸하고 제 한 말에 실수를 깨닫는다.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빈막에서 잠자리 펴는 일이 없도록 해주게. 예, 예. 그렇지만은 짐승을 쫓다 보면 자연히 그럴 수도. 서둘 것 없네. 짐승 잡아 장에 갈 것도 아니고. 수동아, 예. 나무를 넣어라. 예. 수동이는 불심한 남은 모닥불 위에 마른 솔가지를 분질러 놓고 꺼지려는 불을 살린다. 강포수, 예. 자네 호랑이를 잡은 일이 있는가? 하모요. 잡고 말고요. 그래, 몇 마리나? 두 마리 잡아심다. 옛적에 우리 대숲에서 포수가 호랑이를 잡은 일이 있었다더군. 대숲에서? 들은 얘기니 사실이 그러했던지 노루를 쫓아서 내려왔던 모양이야. 치수는 벌써 옛날에 죽은 늙은 종한테서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며 혼자 싱긋이 웃는다. 호랑이 사냥을 하려면 담력이 세야 할 거로? 그렇습니다. 여간한 담력이 아니면 호랭이 불덩이 같은 눈만 봐도 기절을 하니께요. 나는 아예 호랑이 사냥할 생각은 없으니 강포수, 예? 자네는 언제든지 해 떨어지기 전에 화전민 집에 당도할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게. 예. 그럼은 정이 잠자리가 편찮으시면 소인이 자주 묵은 산막에다가 얘기해서 그라자면 아무래도 멀리는 갈 수 없을 깁니다. 사냥이란 짐승을 보았다 싶으면
며칠이고 몇 밤이고 뒤따라 가야 하는 법인데 누가 그걸 모르나? 어새가 강했고 얇은 입술이 파들파들 떨었다. 한 집에다 숙소를 정해놓고 그 변두리만 돌자고 누가 말했나? 가는 곳마다 화선민의 산마귀가 있을 거 아닌가? 문둥이가 살든 도적이 살든 사냥은 둘째고 사람을 찾는 게야. 예, 그럼은 그리 알아서 요량 허거십니다. 우둔한 강포수는 전혀 짐작을 못하고 치수 기상에 눌려 얼떨떨하여 대꾸했다. 수동이는 저도 모르게 모닥불을 마구 헤집는다. 불티가 날리는 바람에 멈칫하는데 치수의 눈길을 느낀다. 우연을 기다리고 있는 길까? 산맥에서 우연히 그놈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치수는 자기 권위에 대한 손상을 용서치 않았다. 어떤 방법으로든 끝장을 보아야 했던 것이다. 방법이라면 다른 쉬운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을 사방에 풀어서 남녀를 잡아올 수도 있을 것이며 미리 손을 써서 행방을 한 뒤에 떠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치수는 막연하게 기약도 없이 산속을 헤매려 왔던가. 분노하고 추상같이 마을에 떠들썩하게 그게 싫었던 것일까? 자기 혼자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으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자기 혼자서 손상된 권위를 찾았다 생각하면 그만인 것이다. 수동이는 부대를 들고 목기막 밖으로 나왔다. 생간에 부딪혀오는 차가운 산기운에 수동이는 으스스 떤다. 멀리 석벽 쪽에서 짐승이 온다. 수동이는 구천이의 울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필 나를 왜 데리고 오시 쓰고 구천이 그놈아 죽는 거를 우에 보노. 하나님 맙소사. 부대에 가득 가랑잎을 채워놓고 난 뒤 우두커니 한참을 서 있다가 수동이는 목기막으로 돌아왔다. 치수는 아까 그 자세로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강포수는 이제 마음 놓고 치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희한한 사람을 다 보겄다. 미치지도 않았는데 와 헛웃음을 자꾸 웃는 길까? 저리 비키소. 수동이는 강포수를 떠밀어내고 가랑잎을 깔아 치수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천지간이 죽은 듯이 적막하구나. 참말이제 적막하구나. 상전댁에서 짝지워준 분이가 돌림병에 죽은 지도 4~5년이 넘는다. 그는 분이가 죽은 뒤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최참판댁 문전에 나타난 구천이를 동생같이 자식같이 사랑했다. 사랑했다기보다 상전을 대하듯이 숭배했던 것이다. 구천이는 남다른 데가 있지. 우리네들하고 다르다카이? 그 생각은 상당히 뿌리 깊어서 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후로도 변함이 없었다. 다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별당 아씨였던 것이다. 여자에 대한 생각은 가혹했다.